안녕하세요. 해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뭐해?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영지 저녁 먹어? 매운 거 샀다가 너무 매워가지고 영지 저녁 먹어? 무시할게요. 영지 저녁 먹어? 네. 많이 먹어야지. 형아 드셔보실래요? 아니 나 다이어트 하잖아. 너무 맵다. 저녁 먹어 영진이? 좀 재밌게 먹어봐. 재밌게? 응. 재밌게 먹어봐. 뭘 재밌게 먹어. 저 이번에 머리 핑크로 염색했어요. 매운 거요. 나 이거 버렸나? 운동 언제 할래? 형 운동 안 하잖아요. 오늘부터 하려고. 아니 안 믿어요. 맛은 그렇게. 어 태환이 형 왔다. 태환이 형. 제 취향이 뭐야? 아니야. 맛은 제 취향이 아니야. 형 갑자기 왜 이거 커피 안 마시니? 이거 뭐야? 지금 봤어. 잘 나와 여기? 영지 몇 방 안 돼요 형. 반영 안 돼요. 몇 방? 몇 방? 나 일부러 돈까스나 이거 라면 다 준비했는데. 영지야 편의점 좀 먹어. 마음 아프게. 네? 맛 좀 제대로 된 음식 먹어. 형 뭐 드셨는데요? 샐러드. Hello guys. 야 영지 먹방 하는데 방향 안 돼요. 그리고 돈까스. 조용히 좀 해. 형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맛나게 먹네. 태양이 형 디저트 좀 보세요 여러분. 나 지금 봤어요.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를 뻔했어요. 응? 빨라.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맛있게 좀 내 먹어봐. 내 솔로로 다 나가래. 형 나가라면 돼요? 아, 좀 맛있게 먹어봐. 맛있게 먹는 거 보다 할게. 아 싫어. 좀 맛있게 먹어봐. 먹방 너 안 봐? 네 안 봐요. 좀 봐. 나 먹방 안 봐요. 좀 맛있게 좀 먹어봐.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 너 먹고 싶어질 거 아니야. 안 돼요. 이 시간에 먹으면 살쪄요. 넌 이 시간에 왜 먹는데? 저 살찌려고 먹는 거예요. 그래. 사람 살찔 수도 있잖아. 팬분 살찔 사람 있을 수 있잖아. 그래요. 좀 맛있게 먹어봐. 고나리, 고나리 하지 말래. 고나리가 뭐야? 잔소리 같은 거. 혜성 씨 목소리만 얼굴도 보여줘. 혜성 오빠 너무 말 많아. 어. 뭐가 그렇게 말해. 말 너무 많아. 어. 예, 저 똑같이 했습니다. 강철수 형 많이 하는데. 강철수 형이 뭐야? 이분이세요? 여기 있잖아요. 형이에요.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 철수쌤이 뭐지? 혜성 목소리 귀엽다. 만화인가? 이 옆에 있잖아. 아 머리색 엄청 빠져. 영광이야? 하나도 안 빠졌는데. 영광이 좀 빠졌어. 아니 약간 빠졌어요. 좀 빠졌어. 좀 연해졌어. 여기만 여기만 빠졌어. 여기만. 아 그래. 내가 앞머리만 감나보다. 여기만 빠졌어. 완전 쨍한 형광이었는데. 빵 시려졌다고요 저? 어떡하나. 머리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나. 그러니까요. 저 빵 시려졌어요? 돈까스 맞아? 아니요 그냥 동그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얼굴 두상이 태양 오늘 잘생기게 남대요. 메이크업 잘 먹었나 보다. 저는 다 먹었어요. 저는 그 샐러드 파스타랑 뭐였지? 오뎅 조금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염색 안 했어요. 소매 심하센. 필터 때문에 형 되게 초록하게 나오네요. 푸르게 나와. 이제 다시 살 빼려고. 아, 매워. 지금 저녁만 좀 부담스럽지 않은 거 먹고 있어요. 다들 식사하셨어요? 그쵸. 초록색으로 보여요. 카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진짜?
아 피자 드셨대. 아 피자 먹고 싶었는데. 이끼? 저도 염색 영광이처럼 염색하고 싶은데 머리 상태가 안 좋나요? 겁나요. 또 머리가 막 빠질까 봐. 아?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 뭐봐?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물고 줄게. 야 너 뭐 바지가 야하잖아 너. 농구 바지예요. 난 왜 바지 야해? 난 뭐 먹지? 맛있는 거 먹어. 미도리? 응. 저 갈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갈색. 근데 좀만 참았다가 나중에 하려고요. 머리 많이 길었죠? 내 바지 저거 이거 버려달라는데? 이거 왜 버려? 버리라고? 농구 바지만큼 편한 게 없답니다. 내일 점심 추천해달래. 햄버거. 점심 찜닭 어때? 찜닭. 찜닭 맛있겠다. 다음 머리는 보라색이 어떤지. 누구야? 영광이? 마음 터치 좋지. 전 원래 이런 색깔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난 다음에 나 여기 좀 노래요. 나 다음에 검은색 할 거예요. 영준이 정수리 색 빠진 거? 탈색모가 아니라 심한 탈색모가 아니라 노랗게. 우와 매워. 매워? 한 번 드셔보실래요? 아니. 맛있게 매운 편이 아니고 그냥 매워. 약간 그거 맛? 그 스파이시 그 뭐야? 약간 좀 그 소스 그 뭐라 하지? 불닭 소스 말고요? 어 약간 그런 스타일? 불닭 근데 좀 뭔가 그 달콤한 그런 맛이 있는데 이 라면님은 달콤한 맛이 없어요. 다른 멤버들은 어디에? 고니는 지금 쉬고 있고요. 누워서. 혜성이는 흥국이랑 같이 약 사러 간 거 아니야? 혜성이는 그 뭐야 약 사러 갔고 생필품 성국이는 아시아는 지금 씻고 아, 있어요. 혜성이 생필품이랑 그런 거 사러 갔어요. 아시안 샤워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국이 폰이에요. 나 내 폰이 안 돼가지고 시작한 지 8분 지났네요. 레인보 그 색깔 보존하기 힘들겠다. 나 생각은 해봤는데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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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key all day as I guess gonna guess get a got it do do 노텐이 그냥 나 내 거 노텐인데 그 뭐야 호환이 안 된 기기라고 떠가지고 노텐? 아 노트 10? 네 지연되지 않는 기계라고 해도 자꾸 안 되었어. V앱이? 네. 메이크스타 당일 장소라든지 연락이 오지 않아요. 아 여러분 그거 뭐지? 제가 들었는데 그 메일이 간다고 하던데요. 메이크스타 분들 오시는 분들 메일이 간대요. 장소랑 시간이랑 뭐 그런 거? 메일을 혹시 못 받으셨나요? 어? 연결이 불안정. 갑자기 뭐야? 고화질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 혹시 방송 끊기나요? 아 우리 모니터링... 아 나 내 걸로 모니터링 해봐야겠다. 메일이 안 왔어. 안 왔대요. 끊겨? 방금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떴어요. 메이크스타와 아이고 넘어갔어. 왜 말 안 했어요? 혼혈이 화질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나오지? 아니 끊겨요? 근데 메일 못 받았어요? 메일? 메일 뭐라 이마시다가 메일
쓰러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팬사인회도 한국에서 네 끝나고 거의 바로겠죠? 아 팬사인회 공지가 안 됐나요? 아직 안 됐나? 전 아마 공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내가 모르거든 아직. 아 모르셨나 봐. 혹시 글 같은 거 올라왔어요? 제가 말한 건가요? 아 말하는 뭐 공지 올라온 거 없죠? 아 내가 공지한 거야? 오 마이 갓. 어떡하지? 아직 공지가 안 됐구나. 지금 며칠이지? 아마 오늘 11일이지? 11일? 응.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들었어요. 스포여정이 돼버렸네. 아마 이게 정확히 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나 그런 걸로 곧 공지가 될 겁니다. 형이 좀 혼났다. 그날 메이크스타 하는 날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7시에 한다고 들었어요. 거기까지. 어차피 말했잖아. 어차피 말했으니까 시간까지만 확정이 아니 시간이 확정이 아니야. 아니야 그 확정이야 하는 거는. 아 시간. 시간? 시간이 확정이 아니라고? 아직 딱 정확히 딱 공지된 게 없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아마 메이크스타가 끝나고 진행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여러분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디저트? 아, 디저트 있는데? 뭐야? 우유랑 빵도 샀는데 패스트리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시가 다 됐다고요, 미국? 배고프겠다. 그 시간에 배고픈데 4시 많이 많이 먹어주세요. 다 먹었네. 다 먹었어. 빵 먹을 거야? 그럼요. 감기 걸렸네 너. 원래 비염 있어서 그럴걸요? 맞아요. 원래 비염 기가 있어요. 어떻게 고치죠 비염은? 수술해야지. 저도 보고 싶어요. 그걸 볼 수 있겠죠 저희? TMI 주세요. 오늘 라이브를 보러 와주신 분들 중에 하이라이트 선배님 팬분이 계셔서 전 좀 기뻤답니다. Highlight of my morning 히히. 교복 입고? 교복? 아마 사복 입지 않을까요? 팬미팅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비밀. 아, 지금 휴지도 무슨 핑크야? 교복이 다들 보고 싶은가 봐. 저 이 루기아 인형 언제 가죠? 상품으로 특별한 날에 교복이 보고 싶으대 다들. 교복 제
학교 졸업 사진에 가시면. 교복이 아직까지 잘 어울릴까요? 난 아직 아마 고등학교 교복 안 버렸을 텐데. 나도 있긴 있어. 당진 집에 있어. 있는데. 내가 키가 커가지고 안 맞을 것 같아요. 나도 안 맞을 거. 바지 터질 것 같아. 진짜 키웠어요? 바지를 막 그때 좀 줄여놔가지고. 난 바지 줄이지 않아. 여러분 알죠? 저 때는 바지를 한 7 정도로 줄였었어요. 약간 조금 일자 느낌으로. 약간 좀 딱 엄청 막 스키니하진 않았고 그냥 딱 밖에. 빵이 얼굴보다 훨씬 크네. 빵이 크죠. 알지. 진짜 얼굴 작은 사람은 CD를 갖다 줘. CD? 네, CD. 어, CD 있는데. 한번 해보지. 갑자기? 이게 저희 공연 CD거든요. 해보고 싶어. 다 갈아졌어? 아, 턱이 나왔어요. 더 해보자. 형 해주세요. 형이 판단이. 가만있어. 너도 턱이 나왔다, 야. 흡수하는 거잖아. 진짜야.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작은 거지. 시디가 얼마나죠? 아, 저기 얼굴 다 들어가는 게 무리죠. 엄청 작지. 어때? 어, 얼굴 다 들어 가려졌어. 그럼 된 거예요. 얼굴이 다 가려졌어. 그럼 된 거예요. 그렇죠? 이따가 분명 우리 팬들 중에 분명 집 가서 하시는 분들 그 나도 해봐야지. 안 보이네. 네, 투어 너무 기대돼요. 저희 미국 투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미국에 갑니다 저희가. 사진 많이 찍어놔야지. 한입이 얼굴보다 커지나? 메론빵? 매운빵? 아 메론빵. 메론빵. 매운빵은 뭐냐? 아 매운맛 빵 있을 수 있지. 매운 메론빵 좋아하죠 나도. 이거 필터 뭐 한 거야? 네. 내 이목구비에 맞는 필터로 바꿨어요. 환티비에 알람벨 해달라고요? 알람벨? 이거? 알람벨이 뭐야? 이거. 랄랄랄랄랄. 알람벨? 알람벨 같다. 아. 안 봤구나 너. 안 봐요 저. 아유 진짜 이런다니까. 환티비 안 봐요. 맞아요. 근데 얘는 얘래. 맞지? 너무 정 없이 얘기했어. 옆에서 편집할 때 많이 봐요. 그때 미리 봐요. 레알 갓가치래. 이번 다행이다. 재밌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 환티비 그 이야기 중에서 제일 좀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여행들은 크다. 나만 난가? 미리 보다니 좋겠다. 부럽다. 딸기. 응? 딸기 올려서 갔다. 딸기. 딸기 올려 갔다. 진짜 머리 되게. 퍼지데이 언제 올려주냐 그거? 퍼지데이도 같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냥 안무 영상만? 연습하는 거지. 안무 이제 딱 이렇게 완성된 영상이 없으니까. 그 하면서도 만들면서도 그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근데 좀 급하게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안무가 지금. 그래서 찍으려면은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이 상태에서 찍으면 아, 느낌이 아예 다 다를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연습을 더 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멋있다던데. 아, 맞죠 멋. 저는 죽겠어요. 고음지르다가. 입은 뭔데요? 할로윈 때 영광 인형 분장 에나벨 했을 텐가? 뭐야? 누가 가장 열심히 하냐고요? 연습할 때? 어떤 연습이요? 안무 연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무 연습은 다 열심히 하죠. 지금도 많이 운동을 하고 있나요? 네, 운동 주 됐어요. 누가요? 저요. 왜 그렇게 쳐다봐? 맞습니다. 어제 했죠? 난 어제 안 했어요. 너무 피곤했어. 앰뷸런스 삐뽀 소리. 이 주변은 좀 길을 잃으셨다고 많이 앰뷸런스 소리가 들립니다. 오, 지금 생얼면 얼마나 좋게요. 아. 생얼 아닙니다. 아직 안 지웠어요 메이크업. 지우고 하려다가 와서 바로 밥 먹었죠. 가장 애교가 많은 멤버는 나지. 평소 생활 애교 배어 있는 사람은 그냥 이 행동에 배어 있는 사람은 혜성이인 것 같고. 뭔 가식적인 애교 하는 사람 있다는 거야? 아니 너는 뭔가 너는 없는데 애교? 무슨 없으냐? 니나 태환 애교 주세요. 저 애교 잘 못해요. 애승이. 네, 우리 애승이가 애교가 배어 있어 평소에. 자기가 알아 귀여운 걸. 알아. 저는 영준이한테 애교 많이 부려요. 애교만 부리면 얼마나 좋게요. 어, 여기 침대가 다 나와도 되네? 됐나? 그냥 나 침대 치웠어요. 뭐 없어 여기? 네. 침대가 나오고 있었네. 여기가 영광이 침대고요. 여기가 제 침대예요. 근데 맨날 제가 여기는 아시안 기회는 밑에서 이렇게 쿡쿡 찔러요 영광이. 맞아. 네, 맨날 찔러. 하면서 이제 찌르는 거죠. 맨날 나보고 내려오라. 나 껴안고 자려고 맨날 내려. 아! 해성 그 노래 약간 해성으로 들려야 돼. 수학이 형이 때 최고? 장난치면 반응 제일 좋은 멤버는 누구예요? 장난? 저는 영광이. 이제 안 받아줘야겠다. 장난? 나야 내 장난 받아주는 사람도 거의 태환이 형밖에 없어요. 태환이 형 받아주고 혜성이 형은 가끔 튕기고 성국이 형은 무뚝뚝. 그냥 가만히 있어. 성국이 무뚝뚝. 그냥 가만히 있어. 소리만 질러 그냥. 아! 나 저번에 엉덩이 이렇게 만졌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 응. 내가 만지면 피하던데? 피하진 않았어. 형은 좀 형은 꼬집잖아요. 아니야. 원서 형은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고. 원서가 가만히 있어. 오늘 저녁 다 먹었다. 꺼야겠다.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좋겠다. 형 뭐 드셨는데요? 나 오뎅 조금이랑 바나나랑 샐러드. 맛있는 거 드셨네. 오늘 단체 사진에 해명을 한대요. 왜? 단체 사진 왜요? 내가 너무 잘 나왔나? 아, 두 장 그거 내가 너한테 이러고 있는 거 올렸거든. 아, 거봐 묻지도 않고 올린다니까. 뭘 물어 그냥 올리는 거지. 그 사진 선정 제가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제가 약간 보정도 하고 제가 선정해서. 나 어제 어이없었던 게 뭔지 알아요? 보내드리거든요, 스태프분한테. 어제 어이없었던 게 태연이 형하고 또 성국이 형이었나? 원수형이 나 누가 나 그 사진 찍고 야 이거 이 사진 잘 나왔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고 딱 올라온 거 봤는데 다른 사진이 올라왔더라고. 나보고 너 이 사진 잘 나왔다. 아 일단 잘 나왔다 해가지고 그럼 이거 올리시려나 보다 했는데 딴 사진 올라갔더라고요. 그거 아마 다른 사람 이상해서 바꾼 걸걸? 이게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자면은 단체 사진 찍을 때 힘들어요 좀. 단체 사진 다 주작이에요. 누가 눈을 감고 자꾸 누구죠? 이 사람이 눈 감으면은 또 다음 판에는 또 다른 사람이 눈 감고. 눈을 제일 누가 많이 감죠? 이유. 어 진짜요? 어 너랑. 어 나 맨날 이렇게 눈 그렇게 부릅뜨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 너랑 혜성이랑 성국이 아시안 그렇게 세 명이 자주 걸려요. 그 눈 감길 때 찍히는 딱 그게 걸리는 사람이 주요 세 명. 그럼 이제 그 사진을 버리고 이제 다른 걸 써야 되니까. 그럼 할 말 없어요. 형 올리시는 거 올리고 싶은 거 올리세요. 난 내가 거기 해당상인 줄 몰랐지. 제목이 안 좋네. 여러분 찍을 때 그냥 차차차차 계속 찍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그 중에 한 장 건지니까 많이 찍어서. 그렇게 의견 많이 반영 안 해요? 가장 섹시한 멤버는 아마 저 아닐까요? 영준이 어떻게 나오든 네 잘생겼어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가장 멋진 멤버도 저 아닐까요? 너 다 해라. 아 빼빼로데이 맞아. 오늘 빼빼로데이죠 여러분. 빼빼로 나 빼빼로 먹었어요. 나 아까 먹었는데. 아까 맛있는 빼빼로 먹었어요. 나 아까 딸기 먹었는데 딸기만. 그리고 오늘 공연에 오신 분들한테도 빼빼로를 저희가 나눠드렸답니다. 가장 말 많은 멤버는요? 태현이 형 말 많으시죠? 혜성이 형! 아까도 들으셨죠? 아까? 아까도 이거 계속 아. 주저 빼빼로 한국은 오늘이 그거라고 했는데 농업인의 날? 맞나요? 빼빼로 드시겠네요. 농업인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가래떡 그래서 가래떡을 먹는다 했나? 농업인의 날이라서 맞죠? 이제 그거 뭐죠 형? 농사하다가 먹는 거 뭐라 하죠? 참 그래 떡볶이 괜찮다 이런 날에. 안돼. 가래떡 떡볶이. 안돼. 가래떡 딱 들고 설탕에 딱 간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돼. 그것도 맛있는데 꿀이나 가래떡으로 설탕이다. 떡볶이 만들어도 맛있지. 새참. 맞아. 참 뭐야? 새참? 참이라고도 해. 아 그래요? 응. 아. 안 먹어봐. 그 문화를 내가 안 접해가지고. 문화. 전 농사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옛날에 한번 다 같이 친척분들이랑 시골 가서 한 적 있어? 고구마만 캐봤어요. 고구마 캐보고 고구마. 그리고 딴 거 해본 적이 없네. 여러분 고구마 캐는 거 해보셨어요 혹시? 고구마를
몇 번 캐봤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고구마 캐는 게. 계속 이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밭을 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호미 그 아시죠? 그러니까 하는 거 호미 알아 너? 알죠. 이거 이렇게 삼각 어 그걸로 이제 하다가 고구마를 찍어버린 거야. 아 뭐 그렇게 많지는 그렇게 많이 하죠. 너도 해? 너도 겪어봤냐? 너무 오래됐다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찍었었는데. 저 엄마한테 막 혼나고 막 그랬는데 고구마 다 조사놨다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어, 상처 내지 말라고 고구마에. 그래서 막 고구마 그런 거 막 이제 팔 수가 없잖아요. 맞죠. 상처 난 거는 그래가지고 빼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한 두세 개 정도라면. 근데 나 좀 많이 좀 저기 했었어. 그거 혼나시면 안 돼. 두세 개면 우리가 그때 뭐 저녁으로 먹어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좀 힘들어 찾기가. 그러니까 아 이틀 안에 큰 그걸 또 먹겠다고. 아.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좀 찾기 힘들어. 짤리 먹어야겠다. 야 너 너무 야해 방금. 안에 다 보였어. 괜찮아요. 괜찮아. 뭐 어때? 딸기 따는 거 복숭아 따는 거 해봤다고요? 아 난 밤도 이렇게 해봤다. 밤. 밤? 나무 밤 계단. 아 밤 떨어진 거를 많이 까지 않나? 아니 그만 찾지 않나? 어떻게 그만 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 뭐라고? 그만 먹으래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도 농사를 하시고 하니까 많이 도와드렸었어요 진짜. 근데 어렸을 때 진짜 하기 싫었었어. 그게 약간 처음에는 재밌다? 처음엔 재밌는데 이제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가자고 하면 이제 가기 싫어가지고 막 고추 따고 그 뭐야 논에 약 주고 뭐 그런 거. 어? 약 뿌리신 거예요? 그 있거든? 엄청 줄이 긴 게 있어. 그거를 이제 아빠가 그거를 약을 이렇게 주면은 내가 줄을 땡겨줘야 돼. 아, 뭔지 이해가? 아니, 야. 그럼 이 기다린 줄이 논을 이렇게 통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약을 막 주는데 그 줄을 땡겨줘야 되거든. 아니 그것도 하잖아요. 뭐 뿌리잖아요. 뿌리는 건 뭐야? 농약?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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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기 우럭 논에다가? 응. 그 벼농사 할 때만인가? 몰라 그건 모르겠어. 벼농사 할 때 이거 뿌리던데. 그래? 다슬기 우럭 다슬기. 하여튼 어렸을 때 많이 도와드렸었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것 같은데 조금씩. 우럭 우럭을 이렇게 뿌리냐? 우렁 그리고 뭐야 그 하천? 뭐라 해야 되지? 집에 가는 길에 있었는데 거기 우렁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렁 주워다가 막 된장찌개 그러고. 남의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남의 거 아니야. 우리 집 가는 길에 아. 있었어. 논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길가에 이게 작은 하천이 있어. 아 맞아. 하천이라 해야 되나? 유튜브로 봤어요. 유튜브로 봤대. 메뚜기도 먹어보셨냐고. 아, 메뚜기 먹어봤어요. 제대로 드실래요? 아니 메뚜기 먹어봤어요. 막 튀겨가지고. 난 벌레 쪽은 안 먹어. 벌레라니. 곤충. 곤충은 안 먹어봤어요. 하천 더러운 건 아니었어요. 약간 그 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천이었어요. 더러운 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우렁이 진짜 맛있었어. 된장찌개 넣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근데 최근에 본 건데 젤리가 충치 발생률이 제일 높다 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난 그걸 먹고 있는 거지. 혜성이가 제일 많이 먹잖아. 네. 이게 네, 이게 고소...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메뚜기 고소했던 것 같아요. 네. 우렁 쌈밥 맛있겠다. 고단백.
아, 젤리. 항상 이빨 닦고 잡니다. 젤리는 녹지를 않아서. 안 녹는구나 젤리가. 진짜 초콜릿의 비 엄청 높았어요. 충치 발생률이. 이 잘 닦고 잘해. 이거 그만 먹어야 돼. 초콜릿? 많이 먹어라. 영준이는 시리얼? 얘는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운동? 그만큼 내가 땀을 빼는 거예요. 아니야. 나 관리해. 내가 봤을 때 너는 저 관리합니다. 그냥 안 찌는 거야. 아, 짜증나게. 난 충치 치료하죠. 충치 치료해요 수시로. 짜증나게. 먹어도 안 쪄. 유전. 감사합니다. 진짜. 부모님께. 저는 먹는 대로 찝니다. 다음 오늘 엽떡을 먹었다. 다음 날 1kg가 쪘다 있다. 눈이 팅팅 불어 있어. 관련. 여러분 그 뭐야 케이크는 살이 별로 안 쪄요. 케이크? 네. 케이크가 왜 살이 안 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케이크는 가볍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그 무게가 딱 적으면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먹어도 50g밖에 안 찌는 거예요. 가벼운 음식은 살이 안 찐다. 마음대로 먹고 싶다. 나 아직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이게 사진을 찍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팬분들한테 사진을 찍히거나 할 때 이제 저희도 다 보거든요. 트위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좀 충격을 먹어요. 아 내가 전보다 살이 많이 쪘구나. 이때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이 살이 많이 쪘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제 자극이 돼요. 그래서 빼게 돼요. 근데 난 가끔 저도 그 사진 보면 어쨌든 분명 얼굴에 살 극진 게 정도는 비슷한데 어쨌든 진짜 너무 빵빵하게 볼 때도 있고 어쨌든 빵빵해서 더 보기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난 가끔 그래. 내가 봤을 땐 너는 그냥 막 찍어도 잘 나오는 것 같아. 나 우리 처음 데뷔했을 때 데뷔해서 찍힌 사진 봤어요. 그땐 다 최종 관리 다 하니까 여기 이렇게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완전 없더라고요. 난 지금이 낫다 생각해요. 사진 말고 영상을 봐야 된. 아 그런가? 정확한 그거를 보려면. 어.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뭘 굴러다녀요. 아니에요. 그래 나 지금이 더 좋대. 나도 지금이 더 싼 것 같아요 비교해보면. 은색이요? 은색으로 하면 저 머리 아. 날라가요. 할아버지 돼요. 안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잘생겼죠. 우리 살리게 하지 맙시다. 라이브 끝나고. 그래 라이브 끝나고 사인회 하는데 그래서 대표님이 태연이 유심히 보시더니 장현이가 느낀 게 누구구나. 어제? 네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어제일 거야. 갑자기 장현이가 누가 보인다 하러 갑자기? 응 그래서 그 얘기 왜 꺼내신 거죠 지금? 아까 은색 얘기 나와가지고. 아 그래? 네, 은색 얘기 나와가지고 만약 그 색을 할 경우 더 그렇게 볼까 생각해봤어요. 안 들렸다고요? 방금 한 말 안 들렸어요? 그럼 넘어갈까요? 끊겼나 또? 들으셨어요? 아니야 그래 들으신 것 같기도 한데? 들으신 거죠? 대표님이 저보고 나이 뭐 나이 들어 보인대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들 뭔가 그렇게 차이가 없을 텐데.
베르드베르의 할로윈 버전 영광 재밌었어요. 아, 나 그때 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나 진짜 그게 되게 오랜만에 올라왔잖아요. 네. 작년에 찍었나?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모습을 보고 내가 아 저렇게 춤을 췄었구나. 태현이 형 그거 보시면서 아, 나 왜 그랬대 말이야. 그냥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웃었어. 나 왜 저렇게 했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엉덩이를 막 흔들고 막 방금 태아 고마워 너네들밖에 없다. 내가 진짜 나도 날개만 없지 천사죠. 요염 보스래. 좀 요염했죠. 지금이 더 요염이졌어요. 언니. 그쵸? 형이 생각하기엔 아니야 난 그때가 더 심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아니 형 만약에 이번 거 이번엔 약하게 쳤구나. 그때 좀 뭔가 많이 했어. 많이 했지. 처음이라 그런가? 처음 약간 코스프레를 제대로 했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때가 삐삐 보고 이모라고 그랬다고요? 이모? 혜성이 오빠가? 이모? 왜 이모라고 그랬지? 이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모라고 했을까? 영준이 떨어질 때 안 아팠나요? 아팠죠. 그래서 수술도 했잖아요 어릴 때. 하늘에서 떨어졌어? 네. 걔 배로 떨어져가지고 네, 수술한 거예요. 다 기쁜 듯이 있답니다. 눈나 해보라니까 눈나? 아 눈나 해보라니까 이모였다. 아 누나라 했는데 이모라 했다고? 혜성이 형 이모님께서 동안이신 거 보죠? 튕기는 거야 혜성이 형. 혜성이 튕겼네 또. 우리한테도 튕겨요 간혹. 가끔 혜성이 형 침대로 이렇게 가면 나 오늘 너 싫어? 막 이러면서 나 보내줘. 혜성이 아니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미안해 너무 심했다. 너무 심했다. 아 죄송합니다. 혜성이 형 팬분들께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 보쌈 시켰대. 부럽다. 보쌈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간장게장 양념게장 맛있겠다. 게장 먹고 싶다. 왜 게장 얘기했어? 누나 나는 친누나가 있어가지고. 전 외동이에요. 아 나 무슨 말 하려는데? 외롭게 자랐어요. 왜 외롭게 자라요? 친구분들 잘 지냈잖아요. 응? 외로움을 느끼긴 했어요 집에서? 응. 아 진짜? 나 굉장히 많이 느꼈어. 원래 이렇게 남매, 자매, 형제 있는 사람들은 그 외동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나는 있는 게 부러웠어. 외동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실 거예요. 외동들은 좀 클 때 그런 걸 느껴. 난 근데 나 처음에 외동 부러웠다가 크면서 이제 나는 누나가 있는 게 좋구나 난 느꼈어. 서로 부러워하지. 근데 또 막상 겪어보면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누나, 동생, 형 뭐가 부러웠냐? 저는 형? 뭔가 이게 의외네요. 든든하잖아요. 약간 좀 누가 막 괴롭히면은 막 도와줄 것 같고 학교에서 막 누가 괴롭히면 형은 누가 괴롭힐 때 잘 나가는 누나들이 도와주지 않았나? 뭔 소리야. 저 학교에서 좀 무시던 분이 태현이 형 되게 많이 이뻐해 주셨대요. 태현이 형이 착하고 막 이렇게 지금처럼 눈웃음 치고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되게 이뻐해셔서 학교 생활 전 행복하게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잘 다녔어요 학교. 잘 나가는 누나들이래. 좀 알렸다 싶으신 분들. 나는 이렇게 위로 없네요.
응? 난 위로 없어. 뭐가 없어? 선배 이렇게 친하게 어떤 분이 고등학교 때는 바쁘니까 난 중학교 때도 그냥 친구들이랑만 놀아서 선후배 이런 게 없었어. 난 중학교 때 선후배 약간 친하게 지내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친구들이랑만. 난 무조건 내 친구들이랑만 놀아가지고. 전 동네 형 아저씨들이랑 농구하면서 놀아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 네, 할아버님도 계시고 아저씨분들 이렇게 같이 하고 해가지고. 주로 그러면은 너는 농구하면서 정말 놀았어? 진짜 놀... 딱 그냥 수학은 계속하고 평소에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다른 과목도 펴보고 농구만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난 수학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냥 그게 나한테 적성 맞았어. 난 무조건 뭘 이해해야 돼요. 나도 그렇긴 했어. 응. 근데 하다 포기했어.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물어. 이거 근데 어쨌든 포기했어. 아 뭔가지. 뭔가 내가 뭐 어떤 걸 딱 공식이 어떤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내가 왜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파고들 정도로 내가 이해가 돼야 돼. 나도 그런 스타일이었어. 응. 약간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 응. 왜 그러니까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약간 네. 이걸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만뒀어. 난 그렇게 해가지고 수학을 했는데 많이 또 암기 과목 막 역사나 이런 거 하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또 파고드니까 딱 그냥 수학만 했어. 그러니까 좀 나는 쓸데없이 약간 좀 나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었어 공부하면서. 그래서 딱 그 시험 범위만 딱 공부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것까지 다 공부해버려가지고 성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나올 때도 있어. 예,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 맞아, 내가 그랬어. 나도 약간 그랬어요. 그리고 집중을 잘 못했어요. 앉아있으면은 제 여러분들 이미지가 약간 저는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약간 좀 되게 모범생 스타일 약간 그렇다고 들었는데 팬분들한테 나도 안경 쓸 때는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어릴 때. 근데 저는 은근 집중을 못했어요. 책상에 앉으면. 책상에 앉으면 갑자기 책상 밑에 이렇게 딱 서랍 딱 뭐 가방 꺼내서 펼치고 네일아트하고 막 그랬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네일아트. 딱 이렇게 갑자기 파우치야. 네일아트를 왜 해. 갑자기 근데 파우치. 아니 학교에서는 집중을 잘해요. 학교 수업 시간 때는 잘했었어요. 선생님들 말도 잘 듣고. 근데 혼자 공부할 때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 약간 자꾸 노래 듣게 되면은 이제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래 노래 안 들었어. 근데 노래 안 들으면 또 졸려. 아니면 뭐 먹고. 할 말 없어요. 자꾸 뭐 먹고. 먹었대. 오사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나 심령이라고 사라진다고? 뭐가 유령이야? 빛 때 조명 때문에 그런 거. 아 밝게 나오는구나. 좀 그런 사람도 있죠. 약간 조용하면 오히려 못하고 약간 노래 틀어야 더 잘 되는. 네. 난 다른 세계 사람 같대. 저 혼자 너무 까매요? 아니요 까맣게 안 나와요. 아 약간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당한 소음이 필요해요. 저 기숙사 생활도 했었어요. 참 너 해봤냐? 아니요. 안 해봤어? 지나가면 고생이에요.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했는데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집에서 멀진 않았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두 번 갈아타야 되고 이게 그리고 시간대가 너무 늦게 첫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취를 하게 됐죠. 처음에는 자취를 하게 됐는데 학교 앞에서 그러다가 한 1, 2년 자취하다가 기숙사 생활도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루이지 모자. 어?
머리가 지금 비 때문에. 저는 기숙사 생활하면서 좀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 인형 행동 어딨어? 이건가? 오, 얘 오늘 유독 귀여운데? 얘가 뭐였지? 루기야. 루기야? 기숙사 생활 뭔가 그 친구들이랑 뭉쳐서 약간 다니는?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독서실처럼 있었거든? 안에? 네. 거기서 맨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딴짓도 많이 했지.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숙사 사감님한테 벌점 받고 막 그랬어. 학원 갔다 늦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게 학원이 철안에 있었거든. 천안? 응.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지. 갔다 오면 늦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벌점 많이 맞아가지고 그때 퇴사당했어. 그래서 다시 자취하고 막 그랬어. 벌점 몇 점까지 받아봤냐고요? 그게 기숙사 벌점이 따로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50점 이상 받았던 것 같은데. 50점이야 벌점을? 그랬던 것 같은데.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쁜 짓 안 했어. 그냥 좀 그런 것 때문에 학원 가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간 늦고 아니면은 이제 뭐 공부하다가 무슨 시끄럽게 했다든지 약간 그런 거? 잠든다 공부 또 그렇게 큰 잘못은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야같이라고요? 그게 또 기숙사 그게 또 따로 있어요. 규율이 만약에 한 번 걸릴 때마다 10점이면 그게 뭐 다섯 번 걸린 거니까 그렇게 1점씩이었나요? 1, 2점씩? 많으면 5점씩도 있었어. 아 근데 그걸 50점을 쳤다는 건 형 정말 대단한. 아니 그게 좀 억울한 게 많았어. 대단하시네. 학원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기숙사에서. 저는 그리고 야자도 그래서 나중에는 안 했었어요. 고3 때인가? 아 고3 때 맞나? 그 한참 입시 때 20대는 아예 야자도 안 하고 그 지하에 그런 거 있냐 너네도? 시청각실? 막 이런 거. 아 그 있죠. 시청각실 있어요. 거기에서 맨날 연습하고 그랬어요. 혼자 학교에서 그때는 봐줬었어요. 그렇게 나 고3 때 고3 때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뭐 어때? 고3 때 썰 하나. 뭔데? 고3 때 이제 내가 이제 실용무용과를 가려고. 아 진짜? 네 스트릿댄스학과 가려고 이제 막 학원 등록하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 그래? 나 스트릿댄스학과요 1년 하고 시작했죠. 아 그랬어? 네. 근데 이제 학원을 가는데 아니 선생님도 다 내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다 여기서 내가 항상 원래 그 시간대는 갔으니까 갔죠 학원을. 학원 끝나고. 근데 다음날 선생님이 뭐 남으라고 했나봐요. 남으라고 했나봐요 전 애들 반 다. 너 못 들었어? 아니 내가 못 들었나? 아니 딱 다 원래 다 가는 건데 다 그때 7교시? 아 8교시 원래는 7교시가 정기 수업이고 8교시는 이제 뭐 수업하는 사람은 가고 아닌 사람은 가고. 7, 8교시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아 그래요? 교시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네. 그래서 난 당연히 그 전에도 엊그제만 해도 내가 갔으니까 똑같이 갔는데 그 다음 나한테 무단결석 처리 무단 뭐지? 무단결석 처리? 무단조퇴 무단조퇴 처리하시겠다고 뭔가. 너가 모르고 그냥 간 거야? 응 평소에 성형하고도 내가 쇼부를 본 상태인데 이 몇 호 이런 학원을 간다는데. 그래서 엄청 싸웠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나한테
너 입이 네가 알아서 늘어 버렸어. 내가 알아서 어, 학교를. 네. 와 난 정말 그래서 내가 넣었어요. 갔어요. 그래서 합격한 거야? 잘했네. 그 지금 몇 월이지? 11월이지? 네. 지금 그러면은 한참 20철인가? 맞아요. 내 친구 2차? 2차 할 때인가? 내 친구 반수 준비하는데 지금 이제 막 다음 주인가?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 아 근데 시험 보는데? 수능이. 아 수능이 있구나 이제 또. 네. 이번 주가 다음 주인가? 그러면은 수시 2차는 끝났나? 맞아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목요일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뭐 내일 입시 수시 2차 화이팅. 아 2차 수능은 이번 주 수능은 이번 주 연결이 불안정. 와이파이요. 와이파이 여러분. 아 이렇게 끊긴다. 끊기시나요? 지금 갑자기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하네요. 됐다. 이제 안 끊기죠? 진짜 그 뭐지? 수능 보고 삐삐 화이팅! 아 지금 수능을 보셔야 되는지 지금 이거 보고 계신가 봐요. 수능 보시는 분 있어요? 계신가 봐요. 근데 지금 브이앱을 보셔도 되는 건가? 그런 건가? 수험생이 있네요. 저 수험생인데 브이앱을 이 땡땡 응원해주세요. 이 땡땡님 응원합니다. 나 폭풍 날렸대.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파이팅! 잘 봐요. 무조건 찹쌀떡 드시고 붙게. 예띠님도 파이팅 하세요. 예띠 수능 본다고요? 이당아님도 수능 화이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다들. 근데 이게 저는 그때 생각이 나는데 많이 나는데 엄청 입시 때 제일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하는 것보다 그때가 최고로 노래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맨날 목이 쉴 정도로 노래했었는데. 당진의 미래, 당진의 아들. 부담스럽네요. 약간 당진의 그 약간 그게 된 것 같아서. 대표. 응. 마스코트. 감사합니다. 당진 가고 싶다. 집에 언제 갔지 내가? 집에 간지 꽤 된 것 같은데. 장안동 공기가 그립다. 장안동에서 곱창 먹고 싶다. 들려봤어요? 아니. 어. 거기 있는 거 알아. 아 그 나 혼자 산 데 나서. 가사 선배님. 당진하면 저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른 성공해서 장안동에 내가 내 돈 써서 현수 먹고 가야겠다. 너가 직접? 네, 장안동이 난 안영준. 내가 내 돈 쓰고 가야겠다. 레이크스타에서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공지를 제대로 못 받으셨나요? 매일 안 가셨나 봐요. 어떡하지? 메이크스타 쪽에 연락을 해보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몇 일인지도 모르시는 거야? 아니 날짜는 대부분 아시던데. 근데 이제 장소랑 그런 게 세부적인 걸 모르시는 것 같아. 내일 피아노 몇 시죠? 몰라 봐야 돼. 11시쯤 하지 않을까요? 연락이 아무것도 안 왔다고요? 날짜만? 메일로? 뭐지?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야, 오디션 보면 합격자는 개별 통보, 불합격자는 연락 안 가는. 날짜만 공지됐대. 시간 이런 게 아직 안 나왔나 봐. 플랜카드. 갑자기 연락이 안 온다길래 나도 갑자기 오디션 보던 시절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오디션. 오디션 많이 봤죠. 오디션 몇 번 봤어요? 모르겠어요. 몇 번 봤지? 세라면 못 쓰죠. 아 진짜? 세라면 못 쓰죠. 그 정도로 많이 보긴 했어? 공기 오디션을 많이 봤어요. 너가 그랬잖아. 우리 회사 처음이라고. 들어간 거 같아. 예. 그래서 난 오디션 많이 안 본 적이었어. JYP 큐브 위주로 많이 봤어요. 그 회사 말해도 되나? 안 돼요? 모르겠다. 아니야 돼. 괜찮아. 되죠. 그냥 봤다고 봤다. 한 거니까. 봤다고. 저도 말하는데 봤어요. 많이. 어렸을 때. 저는 하이라이트 선배님들께 이쁨 받기 위해서 큐브 가야겠다는 그 생각했죠. 그 생각하느라. 저도 진짜 셀 수 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진짜 셀 수가 없어. 그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는 처음 본 게 JYP 공채 오디션이었어. 전 처음 SM. 그러니까 약간 공개적으로 열리고 사람들 엄청 많이 가는 거 있잖아. 그런 오디션을 되게 많이 봤었고 나중에 이제 학원 다니고 하면서 이제 카페나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드라이브. 네. 이제 연합 오디션 그런 게 많단 말이야. 맞아. 지금도 학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개 오디션도 있고 지금도 그런 거 많을 텐데 연합 오디션으로 하면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많이 모이거든요. 회사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복으로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맞아 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다 미팅을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 그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약간 오디션을 봤었거든. 근데 그때 처음 붙었을 때가 생각나는데 처음 붙었을 때 네 군데였나 세 군데였나 이게 한꺼번에 된 거야. 네. 그래가지고 다 미팅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게 약간 운명이란 게 있잖아.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선택을 잘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그때 당시 어려가지고 그쵸 19살 때인데 19살 때 제가 처음 회사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모르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또 이제 주변 선생님? 복별 선생님한테 다른 회사 추천을 또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저기로 가게 되고 하여튼 좀 이끌려 다녔어 막 이렇게. 태연이 형이 19살 때쯤이면 아마 공부가 이렇게 많이 없을 때일걸요? 어디 회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좀 많이 옮겨 다녔어요. 나 처음 오디션 본 게 초 6대 SM은 초 6대? 초 6대 친구랑 손잡고. 난 그게 좀 아쉬워. 어렸을 때 진짜 완전 어렸을 때부터 오디션 못 본 게 조금 아쉬워. 더 볼 걸? 그냥 뭔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 엄마가 진짜 싫어했었어. 엄마가 보면은 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중학교 때 몰래 오디션 보러 막 어머니께서 혹시 넌 이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야? 넌 안 돼 얼굴이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보면은 이제 너 안 봐 약간 이런 식이었어. 아, 너 안 볼 거라고 거기서? 아니 나를 안 본다는 게 엄마가 나를 안 본다. 아 어머니께서 너 그렇게 하면 너 그렇게 하면 있잖아 그런 거 끝날 때. 난 그래서 항상 나는 막 오디션 보러 갈 때마다 나 친구 만나고 올게 친구랑 놀다 올게 하고 그렇게 나갔죠. 나도 그런 식으로 오디션 몰래 보러 가고 그랬었어. 근데 반대 너무 심했었어요. 아빠는 좋아했었는데 엄마가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난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네가 한번 해보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그랬어. 어 태성이 씻고 오셨는데 잘 생겼네요. 머리 지금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이돌 같네. 네. 네 여기까지. 반대를 이겨낸 거죠. 엄마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설득시켰어요. 어떻게요? 이제 고2 때 거의 그거 하잖아 진로 상담 뭐 이런 거 하고 어디 학교 가고 싶은지 뭐 어떤 거 하고 싶은지 뭐 그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적는데 가수밖에 없는 거야. 하고 싶은 게 진짜 계속 그게 하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했지. 이제 엄마 나 학원 다니고 싶다고. 이제 학교를 가려면은 대학교 가려면은 학원 실용음악 학원을 좀 다녀야 되니까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학원 다니는 것 때문에 처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안 된다 했지 엄마가. 근데 넌 안 돼 계속 얘기를 했어. 계속 얘기. 어머 나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후회할 것 같다고 못하면 계속 그렇게 얘기했더니 결국에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했는데 처음에 입시를 보는데 1차를 하는데 올킬 당했어요 제가. 알지? 올킬 당하는 거 알지? 그거 학교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요 진짜. 처음에 한 8개 넣었나? 그랬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막 울고 막 와 자존감 바닥 끝까지 내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안 되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2차를 봤나? 그랬는데 2차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났는데 두 군데 붙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중에 그 학교를 선택했죠. 백제예술대학교 경복대라는 학교랑 백제예술대학교 이렇게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백제예술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결국에는 수시 2차 때 붙어서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제가. 19살 때 빠른 생일이라서. 그래서 그 학교가 또 전라북도에 있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스쿨버스 타고 왔다리 갔다리. 성지셔서 안 하고요 왜? 이게 서울에도 건물이 있었어 학교가. 왔다 서울에서도 수업을 하고 서울 캠퍼스가 있고 또 그랬구나. 전북 익산에 또 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이제 제가 19살 때 그 회사 들어갔다 했잖아요. 학교도 붙었는데 회사 때문에 빨리 급하게 서울에 올라오게 됐었어요. 그때 제가 신림에서 자취를 했답니다 여러분. 자취는 어디? 신림. 자취의 메카였죠.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네이버에다가 검색했어요. 서울에서는 어디서 자취를 많이 하나요? 어디가 제일 집값이 싼가요? 그렇죠. 알아봤었어요. 그때는 가격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신림이 싸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림을 찾아보자 해서 급하게 막 그때 구했었어요. 신림에서 제가 한 5년, 6년 살았어요. 진짜 한 5년 살았겠다. 아 이거 6년이다 신림 피플. 장한 피플. 신림 피플 있나요? 제가 신림에서 5년, 6년 살았어요. 신림이 약간 좀
제2의 고향 같다고 해야 되나? 그치, 6년에서 가지. 정이 많이 가요, 신림에. 신림 가고 싶다. 저는 신림에 전 대학교 때 이제 동기가 그쪽에서 자취해가지고 거기 걔가 약간 옥탑방 같은 데서 처음에 옥탑방 같은 데서 한 거예요. 그 저 포함해서 남자 5명 맨날 붙어내는 애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애들 소주 사고 맥주 사고 해가지고 갑자기 술 얘기 아니 신림 얘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자취 얘기도 나와가지고 그쵸 그게 재미죠. 이제 그 친구 내 야 화장실 불이 안 들어 이러 그 친구 이제 괜찮아요 자취할 때 그런 일 많지. 막 물 안 나오고 불 나가고 바퀴벌레 나오고 어 그런 일 많지. 막 겨울에 꽁꽁 얼어가지고 수도 얼어가지고 물 안 나오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 뭔지 알죠? 난 근데 한 번도 자취해보고 싶다 생각해본 적 없어. 그래? 이야 자취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서 많이들 하죠. 여러분들은 다 꿈을 갖고 계신가요?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없는 분도 계실 거야. 없는 분들은 이제 조급해하시지 마시고 맞아요. 이게 삶의 이치대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혹시 여기 남자 팬 분이 계신다면 군대는 빨리 갔다 오십시오. 네, 군대 갔다 오십시오. 어쨌든 인생 일대기 얘기를 했네. 갑자기 수능 이런 학교 얘기하다가. 네, 그럼요. 이번에 또 수능 시즌이고 입시 시즌이고 하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 꿈은 배너 성공이야. 수능 볼 때 아 이렇게 넘어간다 근데 안 되면 안 들었죠. 뭐라고 했어? 내 꿈은 배너 성공이야 라고 팬이 말했어. 아 팬분이?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난 넓은에서 삐삐랑 콘서트 하는 게 꿈이야. 근데 삐삐분들도 삐삐분들의 멋진 인생을 사셔야죠. 네 그거 그 멋진 인생 안에 우리 콘서트 보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 수능 화이팅! 수능 볼 때 저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제 그 수능에서 이제 계속 수능 망치는 곡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 금지곡. 어 금지곡. 듣지 마시고. 단콘 가는 거 좋네요. 저도 단독 콘서트. 저도 그 꿈 중에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콘서트 하고 싶어요. 갑자기 추억이 새록새록. 아 나 며칠 전에 저 엊그제인가 씻고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으려나 그 생각이 문득 갑자기 들었는데 번호도 막 그때 휴대폰 망가져서 날아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번호가 다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한국에서 꼭 하자. 그래요 꼭 해야죠. 굉장히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콘서트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음악, 새로운 시도. 수능 가다 배나 생각나면 수능 망치면 책임지냐고. 한번 만약에 떨어지신다면 나중에 저희 VT 엔터테인먼트 입시 지원사에 배너 생각으로 인해 수능 망침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특이사항. 오 마이 갓. 배너 때문에 수능 망침. 안 돼. 망치시면 안 되죠. 보고 싶은 무대 짱만은 하는 날이 오겠죠. 단독 콘서트 있죠. 해야죠. 10만 개 공약
아 하트 10만개 혜성이 형 데려오겠습니다. 혜성이 형 억지로 끌고 오겠습니다. 혜성이 쌩얼이잖아 지금. 아 괜찮아요. 안 오려고 할걸? 아 싫어. 수능 보다가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에 배너 일제히 SNS와 공카 금지 혹시 모르니까 금지시키겠습니다. 18일 딱 되면 그때 다시 올리죠. 왔다가 얼굴만 아까 비춰주고 가셨어요 다시. 서서 저희 하는 거 구경하고 갔어요. 방금 성내모사 뭐니? 혜성이 형 성내모사. 아시아나 듣고 아마 지금 인강 그 하고 계실 걸 인강 보고 계실 걸요. 뭘로? 휴대폰 노트북 있는데? 노트북으로. 아 아까 노트북 가져가셔가지고. 형 또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해보고 싶은 거? 네. 뮤지컬은 다 하시고 뭔가 사람들이 모를 법한 팬분들이 모를 법한. 뭐를 법한? 뭔가 이런 거에 해보고 싶다 관심 가졌다 요즘. 없어요 없는 걸로. 난 그거 했어요. 뭐? 연예인 농구단들랑. 연예인 농구단 네. 있어? 있어 있어요. 한번 찾아봤는데 있었어요. 유명해지고 들어가는 걸로. 저는 배워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미디 곡 작업하는 거. 이게 제가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조금 알지 이게 자세하게는 모르거든요. 미디 프로그램 다루는 거를. 그래서 다뤄보고 싶고 곡을 써보고 싶어요. 태현이 형 며칠 전에 유튜브로 보시던데 뭐? 미디 그거? 강의? 그런 곡도 써보고 싶고 뭔가 전문적으로 어쨌든 그런가? 뮤지컬도 하고 싶고 전 아직 성장판이 안 멈춰가지고 키 큰 다음에 모델계로 한번 가보려고요. 다음 생에. 아 그리고 유튜버도 하고 싶고 그럼 제가 후원해드릴게요. 맞나? 유튜브에도 그 있지 않아요? 응 있어. 아, 그쵸? 그럼 제가 1,000원 후원해드릴게요.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면 잘하죠, 전. 나 모델 한다니까 비웃었어요. 기억하겠어, 비웃은 거. 어, 오늘 생일이랍니다. Happy birthday to you. 하도시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저 다시 네. 오, 내 아이폰을 몰라. 오케이. 어, 10만이 됐네. 대박. 어. 그러네. 좋아요. 10만 넘었네. 안 올 텐데. 혜성이. 혜성이 생얼인데. 거짓말 생일 아니잖아. 장난인데요. 그거 봐. 네, 가서 막 형은 형 오셔야 될 것 같으니까. 네, 혜성이 잘 알지.
요즘 저하고 태한 형이 사이가 좋아요. 요즘에? 왜 네. 요즘에요? 요즘에 무척 무뚝이나 무뚝이라는 뭐야? 무척이나? 무척이나? 무뚝이나래. 무뚝이네. 무척이나. 무뚝이나. 그냥 좀 전보다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아가고 있어요. 성국 오빠? 와 역시 갓성구 팬분들이 보고 싶다니까 바로 달려오신다. 너 문과야? 네. 아, 아니요. 수학에 관심 많아. 이비인후과인데요. 오셨다 갓성구. 에이션 등장. 에이션 안경 있지 안경? 에이션 역시 제 안경 제 안경이요. 말고 아 그래 안 될 거 말고 내 안경? 네 그거 너가 가져갔잖아. 맞아요. 어디다 놨어 너? 몰라요. 아침에 이... 내가 침대 위에 있는 거 봤는데. 내 침대? 어 아시안 아 모르겠다 형 연비 잃어버린 거 같은데요? 아 사 세네 아시안 너무 침대 공개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깨끗해. 내가 아까 다 확인했어. 잠자리 공개하네. 아 엄마야. 어 여기 이거 아니야? 형 이거 아니야? 어 어디 있었어? 여기 팔 옆 밑에. 머리 봐. 아, 그새 뭐... 요즘 제말 안 하니까 하루만에 이게 추움이 나네. 뭐 하고 왔어? 뭐 하다 왔어? 과제 했어요 과제. 지금 하트가 10만 개가 넘었거든요. 제 고양이에요? 네, 네 맞아요. 원래 혜성이었는데 네. 너로 대체했어. 저 아니었어요? 그 혜성이 꽁 대신 닭 그런 거예요? 그럼 안 하지. 아니요 닭 대신 꽁이에요. 아니 팬분이 찾으셨어 너를. 닭 대신 꽁이에요. 너 뭐 하고 있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랬어. 왜 너무 안녕하세요? 저 병이 났나? 병이 났나? 과제 했어요 대학교 과제. 막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아 여기 소음 너무 많이 났는데? 안 보였네. 형 과자만 하잖아. 이때 게 모니터링이에요. 안 보여. 거기 밝아서 안 보일 거야 아마. 거기 나 그 귀신처럼 한 시간 반이나 했어요? 오래죠. 제가 오늘 썰 풀었거든요 약간. 입시 썰 학교 때 어땠는지 뭐부터 해서 입시 때 어땠는지 학창생활 시절 어. 네, 그리고 오디션 썰 이런 것도 풀었어요. 둘이 학창 시절이 있긴 했어요? 그럼요. 나는 되게 평범한 잘 다녔어. 저도요. 이게 모든 걸 다 했어. 대학교까지 다 클리어. 보통 연습생 생활 하고 하면은 학교 잘 못 다니고 그러잖아. 근데 난 다 했어. 할 거 다 한 거 같아.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연애도 했어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괜한 거 물어봤어요. 못한 걸로요. 아시아는 학생 시절 때 어땠어요? 저요? 네. 아까 수능 기간이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응응. 성국이 형은 3번에 태양님이라고 불리셨다고. 아니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왜요? 네. 저는 당당하고 얘기 다닙니다. 저는 수능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어? 안 봤어 너네? 나도 안 봤어. 수시만, 아 나는 수시만 봤어? 봤나? 네. 저 수시만... 아 저는 봤어요. 봤어. 저 수능 봤어. 수능 아 뭐야? 한 마트에서 나 밝힌 거. 저는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때 약간 깔아줬어요. 정시 가시는 분들. 아. 저는 그 전에 수시가 붙어가지고. 나도 수시가 붙었어요. 수능을 안 봐도 됐는데. 나도 안 봐도 됐는데 봤어. 봤어요. 나도 수시. 친구들이 붙었어. 봐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저를 봐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난 이게 인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잖아.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 네. 아. 여러 번 겪을 수도 있나? 그치? 맞지? 한 번에 한순간 어쨌든 내 인생에서 이제 수능을 보는 게 이제 흔치 않은 일이니까 이제 보기로 했었어요 저는. 어, 나 이런 케이스는 처음 뵈네요. 친구 깔아주려고 보신 분. 아 친구들이 막 해달라고 정시 보래 아 수능 보래 나한테 약간 안 본다 했는데
해서 한 것 같아. 네, 여러분 보는 것도 뭐 더 좋은 학교를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기 위해서 그쵸. 성취해서 하는 거니까 응원합니다.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죠. 네. 아니 수염 진짜 장난해? 도시락 뭐 먹었냐고요? 수능 때? 자, 이거 뭐야? 도시락 전 도어락. 왜 저래? 문 닫고 있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자야지. 이제 지금 몇 시야? 지금 한 시. 에? 진짜요? 어. 거짓말하고 있어. 맞다, 나 운동해야 되는데. 몇 시야? 10시네요. 에이. 안녕하세요, BBS. 10시 넘었어요. 청소년분들은 이제 관람 안 돼. 미안, 하던 얘기. 10시 넘었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분들은 어,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너? 왜? 인사가 좀 늦었죠? 있어요, 하지 마요, 늦었어요. 늦추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눈 해명하래, 너. 나 눈을 왜 해명해요? 나 성형 안 했어요. 몰라. 그냥 해명하라는데? 예쁜 모습으로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한국 가자마자 제모해야겠어. 안 하니까 이 쓰름지름 나오네. 나도 한국 가서 제모해야 돼요. 나도 가야 돼. 하... 저 어때요? 제모 환자들. 나 왜 해명하지? 승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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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됐어요. 다 뽑았어요. 같이 인사하자. 하자. 마무리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응. 이제 해야 되겠죠? 같이 마무리합시다. 갑시다. 나도 화장실 가겠다. 저도 운동하러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V앱이 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맞네. 알고 계셨어요? 네. 아 그래요? 말씀드렸어요. 저 핸드폰도 없이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과제하다가 핸드폰을 하고 싶네요. 1등 공신. 예. 핸드폰 수거해 간대요. 미안해요 형, 제 폰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연방이 핸드폰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인사하죠. 네. 그럴까요? 네. 여러분 지켰어. 수능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V도 뜻깊은 V앱이었으면 좋겠어요.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굴럭. 헤! 가시죠. 여러분 조심히 주무세요.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았어요. 조심히 주무시고요. 안녕. 이제 나중에 봐요. 저 말 실수한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엔 저장하겠습니다. 태양 영준 선곡 화이팅. 태양 선곡 화이팅. 화이팅. 베너 화이팅. 화이팅. BP 화이팅. BBS 화이팅. VT 화이팅. 안녕. 대한민국 화이팅. 꿈에서 봐요. 안녕. 또 찾아뵐게요. 안녕.